갑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별자리 섬이라는 게임으로 약간 저기 125가지의 몬스터를 조련한다고 해요. 예, 게임 설명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별점 4.5짜리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.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해보죠. 이거는 뭐 성별 선택인 것 같고 조련사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로 해야죠. 네, 닉치고 글이 되게 빨리 쳐진다. 한국어도 돼. 완료. 자, 여기서는 뭐가 선택인데. 아니, 도입부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? 평 공격 및 방어도가 좋습니다. 강력한 공격, 방어, 별자리. 에지호그, 버드, 로든트, 최고 양호, 코르지토. 코르지토로 해야죠. 아이고, 시작하자마자. 하급류도야. 나는 딱히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. 댕댕이로 하자. 시작을 하는데 약간 좀 화질이 안 좋네요. 게임 자체가. 이게 몬스터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늘려놓은 듯한 작은 화면을 뭐 그런 화질인데 해보죠. 모가를 길들였다고 왕의 병사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글화가 돼 있는데 초소로 갈 테니 보여다오. 야생 모가를 해치워라. 모가라는 뭐 세계관 설명하는 게 없어요. 일단 야생 모가를 해치우라는데 이렇게 해서 몬스터볼에서 꺼내서 아알것 같아. 그 날려보내기 형식 게임 있죠? 파워 차지해서 때리는 거네. 어떻게 하는 건데? 탭해서 맥스에서 공격을 하면은 아 때린다. 아. 자, 이거 내 생각엔 한 10분 할것 같네요. 완료. 이거 옛날 플래시 게임인데 신기록 완벽한 공격. 컬은 일단 굉장히 낮아요. 뭔 소리야? 게임 소리야? 노래가 두 개씩 나와? 팀 상태가 있으면 팀 버튼으로 팀 화면 이동해서 뭐가를 관리할 수 있어요. 플레이 계속하기. 아 이런 식으로 로봇 워키킹. 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광고보다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게임이네요. 띄어쓰기 사라졌다. 이렇게 나와야지 깔끔하게. 로봇을 잡을 수가 있다. 아, 몬스터볼 던져서 잡는다. 자 보내보죠. 힘을 빼라 그랬으니까 아까 8이었으니까 충분히 뺄수 있겠죠. 맥스로 때리면은. 그치.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일본 만화에 나오는 닌자견 같은 스타시드 던지면은. 너무 괴리감이 심해. 로봇으로 하자. 로봇 잡아줍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 같은데 거기 사는 이벤트 같은 거겠죠? 오토왕이 기쁘게 널 군대 받아들일 거야. 농부에게 도움이 될수록 아렴. 주인공은 농부인데 국왕의 이게 소집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 같은데 푸른 커피를 사용해서 깨워라. 커피를 써라. 포켓몬을 치면은 지우가 농사 짓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가서 지금 포켓몬을 잡으면서 전투용으로 키우는 거죠.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부캣몬스터. 옛날에 있었던 부캣몬스터라고 그 있잖아요. 포켓몬으로 그 싸우는 그런 그런 계열의 세계관이 아닌가. 마땅히 할 말이 없네 이거 하면. 쟁쟁이가 너무 세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야? 아, 한 방이네. 좋아요. 경험치는 또 공유가 돼요, 신기한 게. 스타시드를 모을 수 있단다, 함께 가져가라. 푸른커피는 자연의 기적의 음료지. 델리는 에너지를 상승시킨다. 스태미나 상승이죠? 아, 노래가 너무 정신없어. 귀가 너무 아파. 이 정도만 해도 아, 한칸 차이도 이렇게 심해? 좀 줄이자. 너무 귀 아픈데?
두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지? 설마 뭐 저작권 걸리는 음원이라서 세 개를 뭐야? 레비아탄? 딱 봐도 지금 견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야? 뭐야? 지는 이벤트야? 커피를 먹이는 이벤트인가? 이길 것 같은데? 아 그쵸 이기죠? 아 잡자 이거. 아 24%야 왜? 나 그냥 때릴래. 된 거야? 얘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?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대단하구나. 치즈를 먹는 거에 유일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즈를 먹는 게 유일한 능력이다? 멍키킹이란 애완동물 뭐가 있어? 정말 착한 뭐가였지. 오토왕이 지배하는 멍키킹이 사악해졌어. 하지만 잡아서 길들일 수 있을 거야. 살림질의 길을 잡을 수 있을까? 무척 재밌을 거야. 가자. 아 좋아요. 아 너무 직설적이었나? 의견 감사합니다. 자 가죠. 그럴 순 없어요. 이미 많이 왔는 걸 제가 무찌를 수 있어요. 포키푸시 통로에서 뭐가 두 마리가 길을 막고 있어.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저기 거시기한 게임은 좀 얘도 또 세 보인다. 32에 얘도 때리고 약하네. 댕댕이가 짱이네. 얘 잡을 수는 있겠다. 아 우리 개보단 셀 것 같으니까 우리 닭 잡아주죠. 8에서 교체 안 돼? 교체해서 얘로 세게 때리고 교체하니까 교체해도 내 선이네. 때려주고 얘 너무 센데? 댕댕이 너무 센데? 아 마카롱이다. 댕댕이 밸런스가 개작살났는데? 잠깐만 잡아야 그냥 잡자 그냥. 좋아요. 오 딱이다. 아 잡기가 안 되네. 아, 이 정도면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이거 이상 지치게 할 수 있어? 아 0이야 또. 이렇게 되는구나. 좀 더 해보죠.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이쯤에서 이름 1? 딱 정확히 내가 지겠다 근데. 아 왜 1인데 잡아 그냥. 아 이 정도면 되겠다. 좋아요. 할 때마다 신기록이래. 아, 챔피언과 거의 대등이 아니다. 훌륭하지. 잘했어요 조련사님. 포키푸시 통로를 완료했습니다. 아, 상류폭포로 가면 문 앞에 도달할 거야. 우선 마을까지 가보죠. 일단 이 게임에 왜 마을 갈 때마다 저기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랑 대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없네. 야 센데 얘는? 내 것보다 세진 않을 것 같고 딜 때문에. 아 불안하다. 게임 좀 미묘한데? 미묘한 게 아니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죠? 아 여기서 이게 처음에 가금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서 제 가금이거든요. 지구 가금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세게 때리자. 아까 잡게 막아놓은 게 여기서 반드시 져야 되나 보다. 반드시 짓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잡을만 했거든요 아까. 때려. 이건 이기긴 했지. 일단 이겼죠. 설마 1일이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. 그죠? 4딜 아슬아슬했어. 자 일단 잡고 잡은 것까진 좋은데, 아, 죽으면 그럼 잘 안 들어오네. 잡아야 합니다. 아, 잡으라고? 나 없어. 뭘 잡긴 뭘 잡아. 커피 나중에 메이고. 일단 때려.
7까지 들어가네. 괜찮네. 그렇게 안 세죠? 근데 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, 일단은 이번 것만 때리고 던져보자. 하, 기회가 없어. 기회가 없어. 여기 잡아야 돼. 100%죠? 이해는 안 되지만 100%예요. 원키킹. 얘랑 바꾸지, 얘랑. 원키킹은 자기 장비와 같이 두면 매우 사나워질 수 있어.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. 메인랜드에 진이라 불리는 모가가 있는데 마스터만 길을 들을 수 있구나. 섬에 마스터가 되려면 각 영역에 만점을 받아야 돼. 일반 조종사 거의 불가능하지. 별 3개를 받아야지. 24개. 아, 이제 저거까지 가면 된다. 일단 저기 팀을 좀 구성을 하고요. 멍키킹이 있으니까 얘를 빼고 멍키킹을 추가하겠습니다. 멍키킹이 레비아탄보다 세겠죠? 일단 커피 먹여주고. 됐다. 완료. 자, 계속 갑니다. 1반. 얘는 일단 딜 센을 보내야겠죠? 얘가 그래도 한 두 방 컷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. 아, 너무 쟀나 보다. 아, 약간 누르기 좀 거시기 해졌는데? 약간 스피드 붙었죠? 어차피 3명 파티니까 그냥 잡겠습니다. 레비아탄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쟤보다는. 잡았다. 오케이. 레비아탄 또 나오네? 아, 레비아탄 생긴 거에 비해서 별거 없는데? 근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너무 똥겜이네요. 아, 10분 됐나? 아, 된 것 같네. 자. 아야, 걔까진 보자. 걔 뭐냐.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자.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, 수면가루 같은 거 했나보네. 마비나 뭐 수면, 독 이런 거겠지. 안 걸려서 그런 거고. 이상한데, 게임 이거. 좋아요. 아, 노래가 너무 정신이 없어. 인형쇼 뭐 어쩌고저쩌고. 비밀 모아가에서 럭키 모가에 오늘 시험해 보세요. 하라는 거야 지금? 뭐야 어떻게 된 거냐? 아, 받았습니다. 아, 이렇게 돌려서 받으라고. 오토왕의 기지 가죠. 프로버스 잠시 어떻게 가려는 거 스타시 세상에 놓고 가버려. 군대 들어간다. 아, 그만하죠. 아,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. 아,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잡아나간 형식이네. 이렇게 타임 맞추는 거 잘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기실지 모르겠는데. 아, 이런 류의 게임입니다. 살짝 특이한 게임이네요.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것 같죠?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이 아닌가? 아니 뭔가 일본 거를 이렇게 따온 것 같지 않나요? 약간 여기 그림자 있잖아요, 글씨 번역된 거에. 모르겠다. 아, 근데 이거 별점 4.5짜리 게임이에요.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. 아, 잊을 뻔했는데 4.5나 되는 게임입니다. 아, 너무 까면 안 되지. 아, 괜찮은 게임이에요. 아, 내 취향에 안 맞을 뿐이지.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 하실 텐데 너무 까버렸네 덮어놓고.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멍킹이 별로 안 세네요. 가운데 딱 맞춰서. 됐다. 몇 마리나 나오는 거야? 대부 고릴라? 별자리는 대체 뭐지? 별자리 한번 눌러볼까? 어우, 야. 에? 테파라고? 뭔 소리야? 뭐 어쩌라고? 아,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.
아, 이거 질것 같은데 레비아탄은 안 될 것 같죠? 이거 풀로 때려도 한 가운데 때려도 안 되지. 보내줄래? 일단 한번 접어보자.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니까. 아, 이거 일부러 져주나 본데? 0으로 지금 뜨죠? 한번더 0이지. 0이죠? 그쵸. 아, 일부러 져주는데? 그만 끝내게 해줘. 끝내게 해줘. 많이 즐긴 것 같아. 많이 즐긴 것 같아. 이제 보내줘. 좀 해방시켜줘, 여기서. 해방시켜줘. 보내줘, 보내줘. 그치. 아, 자, 이런 게임이었구요. 여긴 뭐 이렇게 해서. 아, 얘가 남아있었구나. 남아있었군요.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니까.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? 그래. 아, 그냥 이기자. 자. 파티를 열어야겠구나. 아,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스토리 보는 게임인 것 같은데. 이렇게 맵도 있고요. 별을 모아서 이동을 하는 게임 같습니다. 게임이 굉장히 길어요? 엄청 긴데? 9개. 몇 개야 이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굉장히 긴 게임이네요. 자,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즐기실 분들 즐길 것 같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만 뿅!